Make it seem like we feel the same. We love what we hate. 아,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세차를 맡겼습니다. 세차를 맡기고 그 차를 찾아서 이따 또 오후에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영어시네요. General1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질문을 남겨주신 지가 시간이 됐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 화폐개혁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폐개혁이 올지 금융위기가 올지, 화폐개혁이 단행되면 뭐 부동산, 실물자산, 달러, 금에 투자해라, 현금은 휴지가 될 수 있다, 예, 금융위기가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로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무조건 현금을 모아라, 부동산, 주식, 실물자산들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라,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화폐개혁이냐 금융위기냐의 문제인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달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속시원한 답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속시원한 답을 달라는 건 예측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화폐개혁이나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까워요. 정치가 많이 연루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이미 과거에 IMF라는 걸 맞아본 적이 있죠. IMF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실물이 똥값이 되죠.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갖고 있는 실물들이 똥값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죠. 그럼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디노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화폐가 조금 인플레이션 된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 화폐는 미국 달러 대비 지금 우리나라가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환율로 보자면 한 1,100원에 1,2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폐 단위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뒤에 공 2개나 공 3개 정도를 빼서 다른 어떤 선진국과 화폐 단위를 맞추자라는 게 바로 화폐개혁이죠. 그러면 화폐개혁이 온다라고 했을 때, 화폐개혁이 됐다고 했을 때 정말로 실물값이 뛸까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었던 건물이 단위가 1억이라고 바뀐다고 해서 그 실물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값이 뛸까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리디노메이션을 실시했던 나라들에서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뛰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단위가 바뀐 거지 그렇게 오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리디노메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실물값이 변동할 것이다, 실물이 폭등할 것이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놓고 보자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확률로 놓고 보자면 화폐개혁보다는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화폐개혁은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정권에서든 어떤 정부에서든 우리가 지금 화폐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인데,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의 가치가, 실물의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맞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고 봤을 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선택해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여당이 되겠죠? 뭐 당시에 어떤, 그게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떠한 정권에서 어떠한 정당에서 그 리디노베이션을 실행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정권은 그렇게 좀 많지 않다고 봐요. 그걸 선택해서 본인들이 지고 갈 리스크를 감당할 그런 정부나 정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가. 앞으로 화폐기역이다, 금융위기다, 뭐 어떤 것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 확률은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화폐기역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만한 정부, 그 정권은 선택하기 쉽지 않다. 어떤 정권이든 그런 것은 선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확률상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바로 저의 의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 많은 돈들을 지금 달러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실물값보다는 달러, 통화에 그리고 돈에 베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뭐 제 의견입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예, 금융위기가 조금 더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예, 차가 다 세차가 끝났네요. 일단 차를 찾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 필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괜찮네요. 역시 차가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마무리는 차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카페나 댓글 그리고 이메일 통해서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